미국에 이미 와가지고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5월까지 절대 정말 못 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떡하냐 진짜. 선생님 바뀌셨다. 오늘 영상에서 선생님 바뀌셨네. 하루 진짜 어떻게 빼는 걸까? 미치겠다 진짜. 얘는 진짜 제가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거 어떻게 했지? 분명히 그때는 정말 독하게 했는데. 또 이 운동도 좀 선생님 바뀌어가지고 하는 방식도 좀 많이 바뀌었. 한 달을 많이 빼도 3kg. 한국 가서 3kg는 금방 먹게 되겠지. 어떡하면 좋죠 여러분. 오케이, 사이클 지금 45분 달리고 연달아서 팔복하 3번 싹 하고 이 운동만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할게요. 여러분, 2주 동안 저희 친구가 지금 같이 못 오거든요. 좀 심심하게 혼자 하고 있는데 친구가 눈썹 문신을 했어요. 2주 동안 사우나 금지래요. 효정님이 오길만을 기다려요. 많은 분들이 저의 팔복파 운동을 정말 좋아해 주시는데 너무 아쉽게 제가 당분간 팔복파 운동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팔복파 운동의 장점이 이 진짜 상체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심지어 뱃살도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가슴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득 샤워를 하고 나서 전신고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안 돼 여기서 지금 더 빠지고 큰일이다, 비상이다. 그래서 제가 전신 운동 위주로 해야겠다. 그래서 당분간 2주 정도는 전신. 그 아무것도 없는데 좀 지켜야 된다 싶어가지고 약간 팔만 움직이는 이런 운동 할지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운동 중간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밤에 저녁 먹고 몸무게를 쟀는데 2kg가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 운동 이제 다니지 벌써 두 달 했더라고요. 이 미묘하지만 작게나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번 달에는 3kg 한번 도전해서 이제 처음 목표였던 5kg를 꼭 한국 가기 전에 감량하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운동을 조금 이제 늘려보려고 하는데 뭐지? 전신도 한번 가겠다. 이게 진짜 복부이 좋대요. 이제 여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옛날 피디슨 할 때 내방 이거 피디슨이 중요하다고 고개가 힘들어. 지금 큰일 났는 게 저희 지금 이웃이 문자 왔거든요. 이웃이 저희 집 뒤에 지금 곰 있다고. 세큐리티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곰이 저희 집 펜스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 집 앞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 집에 못 가겠어요. 나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 이따가 집에 가서 다시 켤게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지금.
지금 저희 곰이 저희 집 쓰레기통에서 지금 쓰레기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일러가 총 들고 나왔거든요. 미국에 이미 와가지고는 타일러 지금 순찰 돌고 있다 지금. 타일러 왜 이렇게 겁이 없어? 빨리 집에 들어오지. 오마이갓 예스. 여러분 지금 아직 저기 있어요. 미쳤다.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눈이 깜빡깜빡. 곰이랑 지금 눈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눈이 깜빡깜빡하더라고. 진짜 어둠 속에서. 아 나 진짜 내가 도시에 가자 그랬는데 달란트 여기 와가지고. 어쩐지 릴리가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뒷마당에서 그렇게 짖더라고요. But what if that it broke our fence? It's not gonna break our fence. I'm really gonna rip up fence. Yeah. 진짜 저희가 사실 울타리 설치할 때도 높을수록 울타리가 비싸거든요. 타일러가 자꾸 높이 설치를 하세요. 내가 비싼 데인데 높이 설치 안 했으면 곰이 타놓고 들어와. 와 진짜 울타리 없었으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I'm really glad you're off today, tonight. Oh my goodness. If you're not, how can I come inside the house? But what if he came back tomorrow? Cause it's he already ate. Do you want to get me a better gun that can kill bear? 아니지, no. Why? What yes. if we need? Okay, 그럼 사냥총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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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되나? 내가 미치겠네. 우리 베이스는 지켜야 되는데. 방금 또 놀라운 소식. 곰 나온 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나와서 트리시를 먹고 갔대. 내가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걱정할까봐, 제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얘기를 안 했대요. 릴리야, 릴리도 무서웠지. 우리 강아지 겁에 질려가지고 릴리 무서웠지. 릴리 어떻게 곰이랑 싸우면 이기겠나. 빨리 올라와. 엄마랑 같이 자자 오늘. 어, 컴온 릴리 컴. 어, 릴리 어, 릴리 무서워. 엄마랑 오늘 한 침대에서 자자. 이제 타일러가 확인했는데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나온 거래요. 또 나오면 어떡하냐. 짠,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저녁을 먹은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한식만 해드렸는데 처음으로 이 미국 음식을 한번 요리해서 시부모님께 대접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쿠킹북이 있거든요. 너무 유명한 이 미국 쿠킹책인데 이 조이 오브 쿠킹 이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메뉴는 BLT와 스킨 포테이토 그리고 곁들이 이제 몇 가지 음식인데 이 메뉴들이 모두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고 집에서 간단히 만들면서 손님 대접하기도 정말 좋은 요리거든요.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감자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메이스, 엄마 도와줄래? 메이스 엄마 도와줄래? 엄마 도와주세요. 오래 걸리는 이유.
No, they have Korean version. I found it. Yeah. So this I got it. It's a lot easier for me. Well, here's what I'll tell you. Mom likes your macaroni and cheese because this is her second helping. You can do, I'm trying to think of stuff that the guys like. They're like chilies, or pot roast. Chili. Chili. Let me try chili. This is good. Thank you. You make it by the recipe. Yeah. And then if you say, oh, it's a little bland, then add something more next time. Yeah. Turn that from this, Rachel. And say papa. No. Night night. Good job. 3, 2, 1. Thank you. The best bacon I've had all day. Thank you. 짠 여러분, 저는 어제 시부모님이랑 정말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요리할 때 참고했던 책이 바로 도이오브더 쿠킹이라는 책인데요. 요즘에 이 책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채소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실버 스푼 이 두 책을 출시한 요리책의 명가죠. 이 세미콜론에서 새롭게 출시된 도이오브 쿠킹 한국어 버전 책인데요. 이 책이 보시면 정말 두껍거든요. 무려 4,600개 요리 레시피가 있고 전 세계 2천만 부가 판매되었고 이 집안 대대로 무려 4대째가 이 책을 출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100년 가까이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요리책인데 저희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한국어 버전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쉽게 보고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워낙에 이 책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정말 백과사전처럼 품 안전이나 손님 대접이나 또는 영양, 남은 음식 조리까지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뒷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찾아보기 쉽게 어떤 요리가 들어있는지 찾아보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담요를 들은 돼지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요리지? 돼지 요리인가 해서 이제 봤는데 예전에 제가 15년 같이 살 때 어머님이 저한테 만들어주던 요리 중 하나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알려줬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담요를 들은 돼지라고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소세지 알죠? 소세지를 두고 이렇게 마는 핫도그예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 소세지 돼지가 이 담요를 덮고 있네 라는 그런 음식인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레이디핑거, 마르탄 천사, 한양꾼의 소스처럼 이름만 봐도 무슨 이게 뭘까라는 흥미로운 그런 요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줬던 것처럼 정말 미국인이 직접 썼기 때문에 전통 요리나 이 미국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알 수 있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요리가 좀 그대로 있구나 싶더라고요. 먹다 남은 음식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적극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고 친절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세미콜론에서 저희 구독자님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분에게 이 요리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전 세계 요리 또는 외국의 손님 대접 또는 연말 홈파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거의 너무 자주 먹어서 미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4번은 먹는 과일볼이거든요. 여긴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제가 어제 10시 반쯤에 청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서 정말 크게 들려가지고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가까이서 탕 하고 나더니 몇 초 있다가 탕탕탕탕탕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침대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럼 메이슨을 데리고 2층에서 뛰어야 하네. 왜냐면 너무 가까이서 들려서 너무 놀래가지고 타려는데 바로 연락했거든요. 총소리 들었다 6발이 들었다 해서 타려고 바로 전화가 왔는데 이웃한테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웃한테 혹시 방금 총소리 들었어요? 근데 이웃이 총을 쏜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웃이.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컸던 건데 알고 보니까 곰이 또 나왔는데 이웃분이 이제 자쿠지가 있어서 뒷마당이 이제 날이 좋으니까 자쿠지 하려고 왔는데 곰이 여기 앞까지 와가지고 곰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곰을 쫓아내야 되니까 땅을 향해서 이제 6발을 쐈다 하더라고. 이번 주만 4번이 내려왔는데 곰이 저희 집이랑
이 이웃집 쓰레기통에 뒤져서 음식을 먹고 간 기억이 있어서 여기 음식이 있다는 걸 알아서 계속 오는 것 같다고 너무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 미국이구나를 심장이 너무 철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또 이 바로 전 영상이 또 타일러 친구들이랑 또 처음으로 먹방이랑 이제 댓글 읽긴 했는데 또 약간 영상에 담지 못한 좀 웃긴 썰이 있어가지고 짧게 이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담씨가 진짜 웃기잖아요. 그 저는 이제 아담씨만 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다음엔 아담씨가 무슨 말 할까 막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저희 집에 딱 오자마자 뭔가를 되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 부엌에서 킴이 나 한국 간장 처음 봐. 한국 간장을 되게 막 신기하게 보는 거야. 항상 이렇게 미국에서 키코 영어 적힌 간장을 봤는데 오리지널 한국 간장은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그래서 가져갈래 선물로 줄까 하니까 아 괜찮대요. 한글이 적힌 그런 제품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되게 웃겼고 약간 비방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편집할 테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해라 또는 너희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말하고 나서 컷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서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대화할 때마다 컷 컷 Edi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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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가 중간에서 계속 제재를 시킨 거야. Cut. Cut. 아담씨가 무슨 말 할 때마다 Cut. Cut. 그래가지고 마이클씨가 옆에서 영상이 우리 나갈 거 있긴 있네요. 근데 그건 얼마나 웃기던지. 역시 이제 치킨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양념치킨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가져갈래 하니까 자기는 간장치킨, 자기는 양념치킨에서 막 되게 바리바리 좋아하면서 챙겨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또 되게 귀여웠던 포인트 중 하나가 타일러가 자기 딴엔 또 이제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먼저 막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막 되게 뽐내더라고요. 불고기 G-O-G-I 감사 Bull like B-U-L okay. Bulgogi G-O-G-I 너무 귀엽고 웃긴 거예요. 나는 킴이랑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는 알지. 아 그분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진짜 일러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일러가 이 친구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명이 또 팀이 조금씩 달라서 근무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날짜를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일러가 이 영상을 위해서 정말 날짜를 되게 조율하고 타일러랑 또 다른 한 분 휴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일러랑 늘 같이 있으니까 타일러가 이제 재밌고 말이 많은 걸 알잖아요. 근데 댓글에 타일러 이렇게 말 많은 거 처음 봤다. 정말 재밌다라는 댓글이 좀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타일러랑 Q&A 찍고 했을 때도 타일러가 말을 되게 많이 한 모습을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랑 또 있을 때 모습은 여러분들이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하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자자자나나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고 내일은 드디어 여기가 이스터인데 부활절이라서 15언니 집에 가서 아침에 같이 이스터 행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편집 금방 끝내고 저도 이제 자러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전 또 내일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릴리가 여기 오자마자 릴리야 It's not yours. 누가 봐, 엄마 밥 안 준 줄 알겠어. It's really been a long time for me getting ham since last time. Ooh, yummy. 짠. 달려가 다 like it? Yeah. I like it. Actually, we really need a bigger 파자마. Perfect. This is really cute. Treasure. Nothing in it yet. You say, there's nothing. Oh, new stuffy anymore. Stuff anymore. Find the egg. Oh, 애기가 엄청 많다. 시모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 많이. Miss, 여기 넣어줘. Put it in. 넣어주세요. Good job. Good job. Miss, 여기. Yeah. Good job, Miss. Wow. Good job. Good job. Awesome. Yay. Oh, is it food? Yeah. Oh, wow. Like toys. Oh, did you put? 아, 네. 와우. 우와, 신기하다. Miss Open. 루이스님 토끼랑 같이 타고 싶은데 그러면 헬리콥터를 작동을 못해서 Can I have the bunny?
와. Miss, I want a bunny bag. Thank you, Miss. Say thank you. What's a sheep say? Can you do dog? What's a dog say? Good job. Thank you.